때문이니까요. 선도위원회에 들어오란다고 묵묵히 오는 녀석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학생은 사회봉사 단계를 선도 처분을 받았는데 역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선도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가 니네 단체력 같은 거야? 은수에도 자연회가 있어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따라가 우리가 그게 뭔 의미를 두고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자? 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정대가 있는데요. 정대에서 성적들 내려. 우리 유치원 학생은 앞으로는 뭐 태도를 바르게 해서 이제 벌점을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김지원 학생과 신규 학생은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선도 처분 불이행 때문에 다시 선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강성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3년대로 안 계시고 지역도 안 하고 교철 학교 갈게요. 저번 선도위원회 때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저 말뿐이라는 걸 선생님은 압니다. 반성하는 학생도 듣고 있는 선생님도 상처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나가자 참았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정도 뭐 지도가 가능해야지 아예 그냥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도 가능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걔가 교무실에서 그렇게 휘젓고 뭐 난동을 부려도 뭐 교사들이 걔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또 얼마만큼이며 주변에 걔로 인해서 받은 다른 아이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래도 먼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어우 이건 뭐 무슨 우리가 지금 교사인지 뭐지 이렇게 다른 방법이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겠지만 다른 아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건 이제 등교 정지는 그냥 등교 정지 시켜놓고 우리는 마는 거 아니에요. 뭐 할 거 하는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 저번에 그 이 선도위원회가 자체가 근본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이걸로 달라지는 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부모하고의 어떤 그 매치를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 부모가 안 깨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도가 안 되는 선도위원회 정말이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사실 저 학생들을 욕하고 한번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부족한데 그걸 자꾸 욕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이 교사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제 마음 자체가 지금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아요. 담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지켜봤을 때 선생님은 그 방향을 알고 계시지만 현실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감을 잃으시는 순간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까지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6개월 찍으면서도 고민이 애가 무단조퇴도 괜찮고 그것도 이해해줘야 되고 무단지각이도 이해해줘야 되고 제가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대드는 이런 것들도 정말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노 이런 거는 아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명태를 여기다 걸고 다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일 거고 애들의 힘든 감정 다 사고 칠려 했던 그런 감정까지는 받아주고 그것만 이해해주고 행동은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지. 지각은 절대 안 돼. 아, 네가 지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 집에 뭔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지각은 안 돼. 요래해야 애들이 더 편안해하고 우리를 더 믿고 선생님들도 이게 혼란이 안 되는 거라 해. 이런 뭐 학교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 차선책으로 이제 대안학교를 찾게 되는데 대안학교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안학교가 마치 무슨 많은 대부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으로나 저희 학교 측에서 분명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을 찾아보겠다고 우리 학교가 만든 건 사실입니다. 어디서나 대안교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교실을 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학교는 가정이라는 것이 집이 아니라 부모이듯이 학교가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 건물이나 행정이 아니라 교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번에 태봉 고등학교 기사를 보고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외곽에 위치한 공립형 대안학교 태봉 고등학교입니다. 태봉 고등학교의 다목적 공간 태봉홀입니다. 평소엔 강당 겸 도서관이지만 구석엔 카페도 있습니다. 그곳에 박경화 선생님이 계시죠. 아씨 이번 진짜 아씨 야 이거 치워라 이거 씻은 그릇 다 치워. 야 찍히고 있으니까 우리 좀 챙겨야 하자. 미안해 잠깐 바람 하나 더 있어요. 쉬는 시간이 지나면 카페 주인에서 삶과 철학 교사를 변신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학교에서 박경화 선생님이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종 걸음을 쳐도 시간 맞추기가 버겁습니다. 오늘 삶과 철학 수업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점점 길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아이들 아마 사춘기가 더 길어졌을걸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군대 갈 때만 해도. 사춘기 부모가 되어보는 역할 극을 아들, 해볼 참인데요. 아들, 딸이어도 괜찮고요. 엄마하고 아버지. 고등학생 같게 길러야지. 어? 어? 옷은 그게 또 뭐야? 지마 원래 그랬어. 야. 여기잖아. 그래서 조언을 해준다면? 옆집 엄마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발을 노력했습니다. 참 잘했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마음이 보입니다. 내 마음도 보이고요. 그게 이 수업 목표입니다. 태봉 홀 안에 카페를 열면서 박경화 선생님은 더 바빠졌습니다. 언제든 찾아가면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이제 퇴근하시려나 봅니다.